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종목을 분석을 해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한번 세 가지 주제를 한번 잡아봤는데, 시장에 대한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남아있는 악재는 또 어떤 것이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LG화학이 오늘 크게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과연 반등 가능할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폴더블 관련주들이 급등 양상을 좀 보이는데, 베스트 3, 1등장, 2대장, 3대장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오늘 시장이 이제 강하게 이제 반등을 좀 나왔고,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이제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개방송 때 2% 이상, 코스닥 2% 이상 빠졌을 때도, 일단은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물타기를 좀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용케 또 그 전략 자체가 오늘 맞아떨어지면서 오늘 시장이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저희 회원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뭐 물타기를 했던 종목이 적게 오를 수도 있고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적게 오르고 많이 오르고를 떠나서 그런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내가 뭔가를 전략을 다시 짜가지고 가격 단가를 낮췄다. 거기에 따라 이제 성취감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야, 내가 그거를 시장을 맞췄어. 아,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그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왜냐, 오늘 갭 상승 출발해 버렸어요. 그러면 장중에 뭐 하락을 하고 이런 부분 자체에서 또다시 결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결정장애가 또다시 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위기라는 것이 기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하는 거하고, 금요일날 그냥 구경만 하고 하다가 넘기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 갭상승 붙여가지고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했던 분들은 오늘 같은 날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고, 또 한편 또 후회가 나왔습니다. 아, 샀어야 되는데. 조금에 살걸. 이거는 이 후에는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도 결정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가오는 기회에서도 그 기회를 또다시 놓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라도 했던 분들은 또다시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 또는 이제 성취감들 자체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뭐 오늘 물타기 했던 종목이 많이 오르면 좋은데 적게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시장이 올랐으니까 오르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목적성을 뚜렷하게 좀 둘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다들 잘 하셨고요. 일단은 예상했던 대로 갭이 나타나서 천만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일까지도 이런 좋은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대신에 여전히 상방은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악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은 오늘 뉴스 중에서 이 뉴스를 좀 주목을 해봤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베트남 공장 중단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베트남에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되면서 공장 가동 관련해서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밑에 기사 나왔던 게 호찌민을 완전 봉쇄했다. 삼성 가전공장 초비상사태다. 왜 이 가전공장이 중요하냐. 삼성은 세 가지를 했죠. 스마트폰,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하고 가전하고 함안하고 이 실적이 또 3분의 1입니다. 가전이 최근에 또 이 비스포크 시리즈를 비롯해서 상당한 인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장이 가동이 중단되면 상당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을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 강하게 좀 붙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상당히 약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요건 이제 개인들이 어디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지금 50% 가까운 개인 투자자분들이 3100포인트 이상에서 대부분 다 시장에 들어왔어요. 시장에 참여했단 말이죠.
이 지금 3,100포인트 이상에서 들어왔던 개인 투자분들은 또 대부분이 대형주를 또 찾고 있습니다. 개인들에 대한 비중이 한쪽에 상당히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대부분 대형주에 대해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분간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반등 자체가 시원찮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에 대한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반등을 붙이더라도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지수에 대해서 뭐 V자 반등이다 그렇게 이제 바라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개인들에 대한 물량 자체가 지수에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또 대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좀 우리가 신고가하는 종목군들이 보기 좋습니다. 대신 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오랫동안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가격적인 부분을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자 다음 우리가 오늘 LG화학이 크게 이제 급락이 좀 나타났는데, LG화학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면 LG화학이 GM전기차, 제널모터스에 대한 전기차 리콜이 악재로 지금 작용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저는 일단 문제가 수급 공백이라 보거든요. 수급 공백이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도세,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적 분할 이후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지분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적 분할을 했을 때는 이제 100%에 대한 지분을 LG화학이 가져가는 거지만 상장을 하면서 증자를 통해서 상장을 하거든요. 그런 증자를 받기 때문에 증자를 하면 할수록 LG화학에 대한 지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새로운 주식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고가를,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과정이라고 보는데, 자 일단은 LG화학이 고가에서 지금 미끄러졌는데 오늘 자 수급을 잠깐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기금에서도 매도세가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를 붙이면서 개인들만 매수를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저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외국인을 많이 봅니다. 지금 이제 LG화학이 빠지면서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자 여기 앞에 보시면 한번 갭이 뜹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물량이 투매가 한번 나오는 자리였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또다시 한번 더 갭이 뜨면서 물량이 또다시 한번 더 크게 휘청거리는 과정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그럼 요 두 가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변곡을 좀 잡아본다면, 자 일단 이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이 지금 잡혀있다, 그죠? 저항이 잡혀있는 자리고, 그 밑에 이제 또 요 자리 또 저항이 또 잡혀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88만원대에 대한 지지를 받다가 지금 이 자리가 화재로 인해서 무너지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돌림 파동으로 돌아서더라도 지금 이 음봉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봐요. 그래서 지금 또 상장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석화학, 석유화학에 대해서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 석유화학에 대한 부분에서도 유가가 지금 62달러가 내려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석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유가와 스프레드에 대한 가격이 좋아야 돼요. 유가하고 스프레드에 대한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LG화학이 2차전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1분기나 2분기만큼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 당분간은 이제 LG화학이 오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기술적 반등은 붙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88만원 위로 넘어가는 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시간이 상당히 장기간 좀 소요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붙는다면 오히려 이제 상단에 있는 이런 84만원 선 이런 자리가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되돌림 파동을 기대해 보되 그 되돌림 파동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화학이 무너졌다고 해서 다른 여타의 2차 전지주들도
상당한 차입매물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대신 고가 권역에 있는, 오늘도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방송하는데 대부분 고가 권역에 있는 이 2차전지 관련주에 물려 계신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은 이미 주가가 2017년도부터 시세가 5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많이 빠져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시세가 500에서 600%가 났는데 고가 권역에서는 당연히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싶어진다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최대한 자제를 해야 되는, 지금 LG화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쭉 꾸준하게 이제 경고를 했던 부분 자체가 작은 악재에도 상당히 크게 급락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오늘 시장에 드러나면서 빠져버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세 번째 같이 봐야 되는 것이 특징적으로 2021년도 폴더블 관련인데, 최근에 이제 폴더블, 그 폴더블 관련해서 오늘 대거 지금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삼성전자에서 2021년도 이 폴더블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대중화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2019년도죠. 처음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혁신적인, 그러니까 본전치기만 하자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대중화를 노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 시리즈에 대한 구매층을 최대한 폴더블로 유입시키자는 거예요. 대화면의 시대는 끝났다. 접는 시대에 새로운 아이덴티티가 넣을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번에 가격 전략도 상당히 잘 잡았어요. 지금 플립3 같은 경우에는 뭐 할인하고 뭐 이러면 이제 110만원 자급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시 지원 받는다고 하면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뭐 40만 50만까지 넣는다 얘기하는데, 그 정도로 뭐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최대한 이제 소비자층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는 많이 낮췄다고 봐요. 영업이익률이 일부 낮아질 수는 있겠죠. 대신에 이제 요번에 사전 예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품절 사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 애플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이 애플에 대한 부분도 결국에는 이런 폴더블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도 반등 자체가 오늘 강했던 이유는 있다라고 보고, 앞서 이제 베트남 공장 관련해 가지고 뭐 가동 중단 이런 부분은 일부 제한적인 악재는 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넘길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파인테크닉스도 다시 한 번 더 이 10만원, 그 만원대에 대한 그런 반등이 오늘 올랐다고 봐야 되죠. 그럼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히 땡겨 올리는, 그죠?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 보겠다. 매집 가격 대비 일단 두 배는 가거든요. 매집 가격이 5,000원이니까 만원까지는 저는 만들 거라 봐요. 오히려 이렇게 움직이면 만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12,000, 13,000까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만원 대까지 한번 보자. 자,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두 번째 대장이 세경하이테크. 첫 1대장이 파인테크, 2대장이 세경하이테크, 3대장이 KH바텍, 그죠? 그럼 지금 이 세경하이테크도 자, 최근에 급락세 나왔는데 오늘 한번 붙이니까 어때요? 강하게 한번 붙여 올려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상승 자체를 이제 붙이는 거는 의미를 좀 둔다고 봐요.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 들어와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들도 지금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사줘야 되는데 대형주 개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에 대한 재료와 이슈가 될 수 있는 쪽을 찾게 되고, 그것이 지금은 폴더블 이 정도면 뭐 실적도 예상되고 그래 한번 레포트 쓰발만 하다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앞에 있던 이 25,3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퍼져버렸는데, 자 여기서는 여기 앞에 이 갭이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갭이죠. 요 갭을 원래는 메꾸면 안 되는 자리인데 이게 한번 이탈이 됐다고 오늘 그 위에서 시작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 여기서 이 빠졌던 21,800원 밑으로 빠졌던 이거는 과한 하락이었다. 그리고 과한 하락을 줬기 때문에 오늘 강하게 붙였고, 여기에서 끝이 날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렇게 빠졌다가 넘어가는 종목군들은 앞에 이 자리까지 돌파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여기서 팔 것 같으면 진작 팔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넘어간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더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것이다. 크게 놓고 본다면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자리니까 충분히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지금의 이런 판매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추가적인 주가에 대한 변화도 수익성 개선을 이루실 수 있다. 오늘 KH바텍 외장 힌지 관련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딱 뽑아내면 오늘 거래가 확 터져버리는데, 자, 이런 것들 오늘 수급이 지금 보면 오늘 외국인들은 팔았어요. 하지만 이 기관에 대한 연기금과 투신 보험권에서 매수가 좀 유입되는 숨바뀜이 이루어졌다 봐야 되죠.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고 대신에 기관이 그 물량을 사서 들어오는,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변곡이 발생했다 봐야 되겠네. 그 하단에 있는 요런 23,000원 밴드가 상당한 변곡에 해당할 수 있는 자리고, 그러니까 요런 자리가 이탈이 돼버리면 추세가 꺾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기간에 대한 힘이 이 23,200원대를 지켜줄 수 있을지 여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런 것들을 주봉으로 돌려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자, 이 자리는 이 KH바텍을 운영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에 대한 물량은 앞에 물량을 소화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났다고 보거든요. 그럼 앞에서 들어왔던 애들이 누구였냐? 자, 크게 놓고 보면, 자, 여기 앞에서도 지금 기관이 들어와 있었죠. 기관이 그 마지막에 팔고 나갔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손바뀜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이 손바뀜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하단에 23,0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권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다우증시나 나스닥이 반등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좋은 모습으로 붙여올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상당히 큰 시장이지만 한 번만에 그냥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쉽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시장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8월 말 그리고 9월 초까지는 이런 조정 또는 일부 상승 또는 일부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조금 더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장중에 뭐 3000포인트가 일시적으로 깨지거나 하는 부분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상승, 결국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같이 방송 보시면서 분할 매수도 참여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대신에 그 부분이 이제 부족하더라도 내일까지는 다시 한번 또 시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꼭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을 이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강한 시세가 올 거니까요. 기대를 하면서 즐겁게 내일 시장도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